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청량리 전통시장에 있는 50년 이상 그 장사를 하고 계시는 그 일광족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돼지 꼬리를 사려고 합니다. 저기 돼지 꼬리입니다. 저 지금 보이시는 게 옆에 쭈루룩 놓여있는 게 돼지 머리예요. 어머, 어머. 자, 50년 전통 2대째 일광족발 청량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왕족발, 미니족발, 머리고기, 돼지혀, 돼지 꼬리 다 팝니다. 맛은 어떠냐? 맛있어요. 단지 좀 하드코어합니다. 약간 터프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의 주인공 돼지꼬리인데요. 돼지꼬리가 1kg에 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놀라는 소리 들으셨나요? 제가 포장한 게 2kg거든요. 2kg가 지금 저만큼의 양입니다. 저는 2kg에서 얼마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저게 다 2kg입니다. 지금 제 거를 포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물어보세요. 잘라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잘라달라고 하십시오. 네. 자, 돼지꼬리 그냥 생으로 뜯어, 아니, 저 큰 거 뜯어 먹을 수 있는 분. 아, 잘라달라고 하십시오. 자, 우측에 있는 게 돼지꼬리, 좌측에 있는 게 미니족입니다. 둘 다 싸요. 미니족은 4,000원 막 이래요. 크, 자르니까 양 보십시오. 맛은 어떻냐? 족발 맛입니다, 족발 맛. 맛있어요, 여기. 자, 우측 상단에 저기, 대짜리, 큰 거, 족발 있죠? 저 족발이 18,000원이에요. 되게 싸죠? 되게 비싸게 파는 족발집에서는 5만원대에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저기는 포장이 18,000원입니다. 직접 드셔도 2만원이에요. 자, 가격 보십시오. 싸죠. 보시면 저게 1kg 제가 포장합니다. 저 맛이 족발에서 그 껍데기랑 붙은 그 하얀색 지방 있죠. 그 지방이랑 살짝 남은 그 살코기 있죠. 그거 먹는 맛이에요. 자, 바깥에서 저렇게 술 한잔 하실 수 있고요. 뭐 머릿고기 한 접시 아니면 뭐 저렇게 돼지 부속 한 접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접시씩 팔기도 해요. 술안주 겸용으로 해서 청량리 전통시장. 네, 저렇게 바깥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일광족발 사장님 네 분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맛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맛이 약간 터프해요. 그래서 족발을 가끔 시키면은 그 저기 껍데기에 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털 좀 걸러주세요. 그러면 토치로 다 태워드립니다. 자, 대우튀김 만드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저 고양이도 왜 보여드리냐면 귀여워서요. 자, 아까 그 대우튀김 만드는 옛날 약 저기 뭐야 튀김만두나 모나이만두 있죠. 그런 거 파는 집입니다. 생산해서 파는 집. 자, 코카콜라 병이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양이 엄청나죠? 양이 엄청나요. 저 2kg예요, 2kg. 자,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하나에 1kg 넘어요. 1.1kg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1kg,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2.1kg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g 정도를 덤으로 주신 거죠. 자, 이게 전용 새우장인데요. 안 짜요. 안 짜서 푹 찍어 드시면 딱 좋아요. 약간 그 느끼한 맛도 없애주고요. 자, 양을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맛의 설명을 드렸듯이 얘가 족발에 그 하얀 비계랑 껍데기랑 그리고 약간 붙어있는 살코기 있죠. 그걸 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해요. 못 먹고 좀 힘들어요, 먹기가. 그런데 원래 돼지꼬리 맛집 중에 숯불에 구워 먹는 맛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응용해서 제가 따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건 일단 토치를 준비합니다. 그 음식점처럼 불만 내는 음식점처럼 저렇게 토치를 준비한 다음에 팬에다가 저렇게 살짝 구워요. 일단 안 구워도 돼요. 저 상태로 그냥 바로 그냥 불로 구울려도 되는데 전 살짝 굽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약간 빼주고요. 저기에다가 이제 토치로 불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비큐 맛이 딱 나요. 아, 그럼 맛있어요. 더 맛있어져. 그러니까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손이 가는 게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좀 느끼해요. 이거 보시고서 또 이제 사드시러 가신 분이 아, 느끼하잖아요. 아저씨, 아, 서울아재 맨날 사기만 쳐. 막 이러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저도 느끼하니까 저렇게 구워 먹죠. 네, 그냥 계속 먹으려면 못 먹습니다. 왜냐면 저게 돼지 꼬리가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거랑 달리 돼지 목살이나 뭐 이런 것처럼 지방질보다 근육층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돼지꼬리는 잘 안 움직여요, 얘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방입니다. 느끼해요. 그래서 구워 먹어야 돼. 근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로. 바베큐 맛이 나는데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콜라겐 덩어리. 피부 미용이 좋아서 저는 아직도 아재인데도 피부가 반들반들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아무튼. 아유, 맛있겠다. 저게 그 잘 삶아져서 입안에 넣고 좀 살살 돌리면요. 저게 쏙 빠져요. 뼈가. 뼈랑 살이랑 저 지방층이 쏙 빠져요. 네, 맞아요. 자, 이거를 이제 장에 찍어 드시는 겁니다. 전용 장에.
죄송합니다. 자, 기름 충분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겉이 살짝 탄 것 같은데 바비큐는 저렇게 해서 먹어야 참맛입니다. 뭐 저렇게 지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입에 넣고 돌리면 살살 빠집니다. 크, 좋지요.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돼지 꼬리라서 호불호가 있어요. 차라리 족발로 드십시오. 족발도 18,000원밖에 안 하니까 쌉니다. 그리고 50년째 삶고 계신 분들이라서 맛있어요, 솔직히. 근데 약간 터프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에 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을려주세요. 그럼 그을려주실 겁니다. 저렇게 푹 찍으세요. 일단 푹 찍어가지고 쏙 드십시오. 아, 맛있어요. 술안주 굿. 자, 오늘은 여기까지. 뿅. 위치는 제가 자세히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뿅.